얼마 전 극적으로 타결된 파인텍 굴뚝 농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방송에서도 뭐 여러 차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426일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 참 불명의 기록을 남겼던 일인데, 이 파인텍 굴뚝 농성이 모티브가 된 연극이 한 편 나왔다고 그래요. 제목이 이게 마지막이야 라는 제목이라는데, 이게 굴뚝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제목만 봐서는. 이 연극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뭐 파업 노동자 이야기, 또 노동자들 그 파업하다 보면 손배 가압류 관련 이야기, 뭐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 이런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를 작품으로 담고 계신 연극 연출가 이양구 씨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양구라고 네. 합니다. 네. 방금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노동자 이야기 다룬 작품 그동안 쭉 여러 편 하셨죠? 네, 몇 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죠? 예전에 그 2014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서 2014년 넘어올 때 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청구됐던 그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손배가압류 기억나시죠? 예예. 예. 그 문제를 좀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있었잖아요. 노란봉투. 예, 그때 이제 그 노란봉투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었. 졌던 연극 노란봉투라는 작품을 제가 그때는 이제 연출은 아니고 작가로 예. 썼습니다. 예, 예. 네. 이번에 농성 그 파인텍 굴뚝 농성 관련된 작품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공연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연출로 참여하는데요. 원래 이제 좀 그 아시겠지만 요 근처 굴뚝에서 파인텍 노동자들이 요 목동 열병합발전소 예, 예, 예. 그때 네. 이제 여기에 농성하실 때 저희 이번에 공연 기획하신 정소은 PD님께서 그쪽에 이제 연대를 좀 하셨고 그분들 인터뷰도 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은 굴뚝 같지만이라는 그 책도 좀 내셨고 맞아요. 예, 그 책 기억나실 텐데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 이분이 공연을 기획을 하셨고 그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이게 그 타결될 당시에 예. 여기 이제 요 CBS 방송국 근처에서 그 단식 농성 많이 하셨잖아요. 천막 쳐서 네, 천막에서 예. 그때 이제 많이 와 있었고 정소은 PD님이 이제 거기 계실 때 작가 이현주 작가랑 저도 이제 근처에 좀 자주 와 있었고 천막이나 앞에 카페 같은데 예. 자주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차광호 지회장님이나 단식하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그러니까 뭐 그 나중에 이거 종료되면 이걸 기억하는 연극을 한번 만들자 이런 얘기가 이제 농담처럼 사실 오고 갔던 건데 어허. 이제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굴뚝 농성을 기억하는 연극. 예, 그때는 이제 사실 굴뚝, 그러니까 파인텍 노동자들이 이제 그 싸움이 끝나면 이제 그걸 좀 기억하는 연극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기억하는 연극이라고 하기엔 좀 미안하게 최근에도 고공농성도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강남역에서도. 예, 강남역이나. 삼성 해고 노동자 농성도 있고. 예, 김용희 선생님 같은 그렇죠?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굴뚝 농성이 연극의 배경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연극 시작은 이제 저희가 이제 노동 문제나 노동자 문제를 다룰 때 강력하게 싸우는 분들 이야기를 다루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와는 다른 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다루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를 좀 나와는 다르지 않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끌어오기 위한 시도가 작가나 예. 연출들에게는 일상생활을 노동의 관점에서 좀 보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고공농성이 모티브가 됐지만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남편이 이제 집에서 안 나와요. 집에서 안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와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남편을 둔 아내, 그 아내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이제 뭐 마트에서 일하다 거기도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예, 예. 이제 이분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허. 잘 모르겠고 근데 저 남편은 말을 안 하고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궁금하던 차에 같이 이제 농성을 했던 그 다른 노동자도 찾아오고 남편의 동료 예 동료도 찾아오고 뭐 또는 이제 이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알바비를 못 받고 있는 노동자도 나오고 편의점 일하던 동료. 네, 동료. 이제 지금은 이제 알바비를 못 받는. 예. 그래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다른 노동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대화를 잘 듣다 보면 남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이 이 아내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얻게 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부터 출발해서 고공회까지 좀 고공회 올라가서 농성까지 예. 해야 됐던 사람의 마음 무엇일까? 예. 그런 걸 한번 가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조그만 마트에서 예. 알바하고 알바비 못 받은 사람하고 예. 예. 고공농성 몇백일 한 사람하고 예. 사실 큰 차이 없다 그 얘기인 거죠.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면 예. 한 인간으로서 대우 못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 못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극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나는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고, 뭐 아무리 부당한 짓을 했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냥 돈만 돌려주면 그만인가?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알바생이 편의점 점장에게 하는 말이 아마도 이제 남편이 그 사측에 했던 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이제 극을 다 보고 나면 얻게 되겠죠. 네. 아니 그것까지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공농성 그게 사실 알바비 못 받은 네, 네. 아르바이트 생하고 큰 차이 없다. 우리 네, 일상이다. 네, 네.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나저나 그 고공농성이 타결돼서 내려왔다면서요. 네, 네. 타결됐다는 건 뭔가 합의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파인텍스처럼. 여기는 승리하고 내려온 설정이에요. 그런데 네. 네, 네. 그러면 복직해서 다니든지 뭐 임금을 받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왜 방에서 안 나와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죠. 관객들도. 왜 안 나올까? 예, 그 극중 인물들도 고민하게 되고. 극중 인물들도 왜 안 나오느냐? 예, 예, 아니, 이겼고, 타결됐고, 그런데 왜 안 나와?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심경에 무슨 마음이 그 마음 뭘까? 그, 이제 관객들도 고민하게 될 거고, 우리도 이제 극중 인물들도 고민을 하죠. 예. 이제 뭐 단서들은 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부당해고되고, 싸우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그가 인간에 대한 신뢰나 인간관계라든 게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되죠. 예. 인간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절망이랄까 아. 불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아. 좀 추측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많이 돌아보게 되는 작품이죠. 그냥 추측만? 말하지 않기 당사자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배우는 대사가 없어요? 출연하지 않죠. 아, 얘 배우가 없어요? 예, 네, 그 남편은 출연하지 않아요. 아. 네네네. 굴뚝에서 농성하다 승리하고 내려온 남편이라는 설정만 있고. 미등장 인물인 거죠. 배우가 아니에요? 예, 네, 등장하지 않고. 그냥 방에 있는 걸로 상황만 있고. 네네네. 오, 독특한 형식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사람도 안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추측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모두가 그 사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예. 그 사람은 안 나오고. 뭐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 예. 어. 고도는 오지 않지만 늘 고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남편은 등장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노동자가 왜 싸웠는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왜 나오지 않는가 상상하게 되는 거죠. 저도 방금 고도를 기다리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딱 그런 상황으로 네네네. 일부러 만들어놨고 예, 작가분이 이제 그렇게 설정하고 쓰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번 저분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네네. 이 말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정작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는 아예 남편분을 등장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마음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제목이 왜 이게 마지막이야예요? 그 저도 이제 여기 출연하기 전에 작가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예. 왜 이게 마지막이냐.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노력할 때, 너무 힘들 때,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예,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까지만 내가 그렇죠, 최선을 그렇죠. 다해서 해볼 거야.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그럴 때 이제 안 되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서 이제 작가는 이제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이제 이를테면 이제 옛날에 그 저기 김주희 같은 분 보시면 이렇게 힐리스 애한테 그 힐리스 운동화 사주고 싶은데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누구? 저기 김주희 씨 있었잖아요. 그 노동자 노동자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약속을 좀 이제 시키고 싶은데 예를 들면
월급을 받아야 애들 운동화를 사주는데, 그렇죠. 회사가 이제 월급을 주는 약속을 안 지키면, 예.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이 깨지고 미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왜 이 약속도 안 지킬까 보면 더 큰 약속들이 안 지켜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해놓은 노동 문제로 치면 예를 들어 노동 3권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이 안 지켜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약속 단체협약도 안 지켜지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큰 약속이 안 지켜져서 그 다음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이 일상에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작은 약속도 못 지키게 되는 상황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주제로 좀 다루고 있는 거죠. 네. 네. 사회 안에서 숱하게 무시되어 온 약속. 그렇죠. 근데 그 무시되어 온 약속이라는 건 결국 힘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들만 약속을 안 지켜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은 약속 안 지켜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그 고공농성에서 승리하고 합의를 했지만 네. 승리한 합의 내용조차 안 지켜졌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제 그쪽 아까 스포 얘기를 한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그 합의라는 게 형식만 합의인 거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강요된 합의고 내용 없는 합의에 불과한 거죠. 네. 그 파인텍 노동자분들의 실제 합의도 그랬나요? 거기까지는 뭐 뒷얘기는 모르십니까? 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또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모티브로스나 파인텍 이야기는 아니고 네. 이제 결국 이제 어떤 힘의 말씀하신 것처럼 힘의 역학 관계가 불균등할 때 이루어지는 합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예. 이제 강요된 약속인 경우가 많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잘 알잖아요. 예,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자꾸만 위험한 곳, 높은 곳으로 노동자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왜 고공으로 올라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다 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그래서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노란봉투 할 때 그 김진숙 선생님 이제 오셨을 때 저희 극 중에 이제 그 멘트 하는 게 있거든요. 나와서 잠깐 공연 중에 나와서 극중 인물에게 얘기를 던져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예. 김진숙 그 지도위원 얘기하셨던 것 중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 제가 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밑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는 뜻이겠죠.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면서 또 절망적인 공간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죠. 저는 뭐 옆에서 잠깐 봤는데 뭐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밥 올려줘야 되고 내려줘야 되고. 아 그리고 항상 그 마음 졸여야 되고. 불안하죠.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의미 때문에 마음 졸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옆에서 잠깐 네. 본 거지만 굉장히 힘들.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은 올라간 사람대로 밑에 이제 그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대로 굉장히 그 힘들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었던 사람의 시선에서 예, 다루고 있는 예. 작품인 거죠. 예. 그 밑에 있던 사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바로 그 아내가 예.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내가 그래서 결국 뭐 무슨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연극을 통해? 거기까지 얘기하면 다 나오는 겁니까 스토리가? 그거 이제 제가 마지막 장면 계속 연습하면서 찾고 있는 거여서 예.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해가 좀 깊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게 됐다. 네.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예.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던 것들이 많구나.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는 사실 연출가도 잘 모르거든요. 자꾸 연습하면서 이제 보게 되고 공연을 자꾸 거듭거듭 보면서 알게 되죠. 네. 네. 이 작품을 만들면서 뭐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십시일반 크라우드 펀딩도 하셨다고요. 예. 좀 많이 모였어요?
아, 저희가 그걸 이게 이제 서울문화재단 지원을 받은데 약간 제작비 부족해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조금 더 모아주셔가지고 제작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미 그 서울문화재단 저 지원은 선정이 돼서 예, 선정됐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극 뭐 아시겠지만 제작비를 넉넉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제작비 계산하다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예. 좀 펀딩했는데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연극은 언제부터 시작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9월 27일부터 해서 10월 13일까지니까 좀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어디서 합니까? 대학로 연우소 극장에서 합니다. 연우소 극장. 예, 예. 네. 우리 이한구 연출가는 뭐 노동자들 그 손배가 압류 아까 노란봉투도 예. 그렇고 뭐 세월호 노동자 얘기도 그렇고 예? 이런 연극들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데 다른 공연 많이 하는데 이런 공연 할 때만 더 이제 많이 눈에 띄니까 이런 공연 많이 하는 이미지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일반 작품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정말? 네, 그럼요. 대표작이 뭡니까? 예를 들어. 아, 대표작이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상담 기다리는 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기다리면서 나누는 일상적 대화들. 그런 얘기들도 다루고 그러죠. 그러세요? 네. 네. 그런 거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 네. 아, 이게 사회성 있고 특히 노동자 뭐 이런 소외된 사람들만 다루는 작품만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시나 염려도 되고 그래서 그냥. 먹고 살만 하세요? 아니요, 연극인들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다. 뭐 연극 같은 게 어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그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힘든데도 연극판에는 연극판을 떠나지 않고 계속 모여 계신 분들 많고 또 그렇게 힘든데도 연극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 많은 분들이 많죠. 그죠? 네, 네. 왜 그래요? 연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연극 장르가 좀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극장 공연보다 연습실 공간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예요. 나는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 이런 상황이 있었어,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예, 허용되는 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인간이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게 되죠, 연극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사회에 관심도 많아지고. 예, 그 자체가 약간 사회적 관계들이 수평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공간이죠.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야. 글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참. 말하지만 네. 마지막이 못 되는. 연극 이한구 연출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